안녕하십니까. 복싱 이야기하는 김관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했던 시합을 리뷰해 볼 겁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코너 맥그리거의 이벤트 매치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시고 출발! 뭐,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뭐, 선수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미국 국적의 복싱 선수고요. 그리고 스탠스는 오소독스, 오른손잡이죠. 주특기는 이렇게 크랩가드, 숄더롤 앞세운 방어적인 복싱, 그리고 본자랑하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역대급 방어 테크닉으로 무패 복서였어요. 거의 맞지 않으면서 시합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들인 대전율을 뭐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플렉스하면서 대중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받았던 선수입니다. 프로 전적은 50전 50승 27KO 0패. 생각보다 KO율이 굉장히 높죠. 전성기의 메이웨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숄더롤과 크랩가드의 좀 방어적인 메이웨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메이웨더는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의 복서였어요. 메이웨더 복싱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시면 아마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 따고 프로로 전향을 했었는데, 프로 초기 전적을 보시면 슈퍼패드급 타이틀 매치까지 가는데 17연승, 그 중에 13KO를 합니다. KO율이 무려 76.3%에 달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 결정력 있는 선수였고, 그때는 지금의 크랩가드랑 다르게 이렇게 하이가드를 사용하는 메이웨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난 아니죠.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 아일랜드 국적의 UFC 파이터입니다. UFC 부흥에는 이 선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탠스는 사우스포고요. 그래플링보다는 타격을 선호하는 타격가 타입입니다. 주특기는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랩프트 스트레이트 카운터를 주 무기로 삼는 선수였고,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열받게 하는 트래시 토크로 상대방 도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UFC 전적 28전 22승 6패. 코너 맥그리거의 스탠스는 복싱으로 치면 업라이트 스타일입니다. 상체를 곧게 펴고 앞손을 이렇게 길게 뻗어서 앞손으로 상대를 압박을 하죠. 이 압박에 못 이겨서 튀어나온 상대를 저격하는 스타일. 거리 싸움 안에서 이제 무리하게 뛰어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트래시 토크에도 그렇게 상대를 도발하지 않았을까? 좀 전략적인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샵은 12라운드 복싱룰로 진행되었고요. 됐는데, 심지어 타격의 조준까지 다 끝냈어요. 그대로 나가려고 각까지 다 잡아놨는데 완전히 앞손을 치우면서 이게 어금니를 꽉 깨물면 이거 완전 두 개는 다른 스포츠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